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교리가 여러 교파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혼돈을 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사도행전은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은 서신서에서 그것을 체계화하여서 성령의 세례는 이런 것이다, 또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들은 서신서를 참고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언제 임하였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그 강림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 마지막 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날과 동일한 날이다 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날에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거기에 우레가 있었고 거기에 화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그런 광경을 시내산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에 임하였을 때에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과 아주 유사한 현상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동일하게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의 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볼 때에 좀 어떤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배척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내 손가락을 믿어라. 왜 그런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율법의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그런 성령의 은사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던, 성취할 수 없던 그런 거룩한 삶의 추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육체와의 갈등 속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승화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은 주님이 주신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오순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오순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그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은 이 새로운 그런 안식일 이전 그 안식일보다도 주님의 날에 첫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첫 사건이 눈에 보이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있다, 또 그분이 역사하신다,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그 성령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유익이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인종과 국가를,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2절 13절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돌리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해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또 한쪽은 술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동일한 그런 사건을 놓고서 상반되는 아주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시각의 차를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성령의 일,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성령의 처음 내리시고 또 충만하여졌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보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하였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같이 갑니다. 그것이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신비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근본 목적이 선명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신비에 기록하는 그 같은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